동작이 너무 좋았습니다. 네, 결국은 결정적인 기회를 위기를 잘 막을 했고 야, 이번에 위기의 대전 기후 가 좋아요. 자 살려내 가야 돼요. 가야 돼요. 살려내면서. 가야 돼요. 들어갑니다. 야 대단합니다. 자 조우령인가요? 네, 네. 조우령. 이야 아, 조우령 대박입니다. 하늘을 향해서 다비드 루이스 세레모니 보여주고 있습니다. 와 지금은 말 그대로 집어넣었어요. 네 미식축구 보는 줄 알았어요. 정말 네 말 그대로 미식축구 럭비 보는 줄 알았습니다. 몸과 함께 들어갔습니다. 네 터치다운을 골문 쪽으로 하면서 선제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아, 일단 홍광석이 잘 열어줬고요. 네. 아 지금 한 명째 두 명째 골키퍼까지 아, 와 네. 키퍼가 첫 선방은 해줬는데요. 자 다시 보시죠. 야 이 집착함이 네 놀랍습니다. 야 이렇게 되면은 강릉제일구의 무실점 기록이 깨졌고요. 네. 그리고 말 그대로 네. 아 어쩐지 잘 알더라고요. 황인범 선수가 대표적이고요. 올려줬습니다. 키퍼 나와. 들어가며. 아 정말 핸디캡이었을까요? 이현석. 이현석의 헤더골로 이제 경기는 원점입니다. 야 이 경기 꿀잼이네요. 정말 끝까지 할 수 없겠습니다. 네. 아 코너킥이 상당히 길게 올라왔거든요. 궤적이 일단 너무 좋았습니다. 네 왼발에 그대로 얹혔고요. 여기서 최희수의 크로스에 네 이현석이 누구보다 높게 날아올랐습니다. 이야 지금은 우와 정말 타점 보세요. 수비 견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압도적인 타점으로 꽂아 넣었습니다. 네 그리고 신재민 키퍼가 공을 제대로 가져다 놓았고 이제 올릴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짧게 가네요. 자 다시 내줬는데요. 공간이 좋아요. 있습니다. 아 터치 슈팅! 또 코너킥! 네 세트피스로 두 골을 만들어냅니다. 이번엔 허원준. 와 이 팀 뭔가요? 무슨 제빵사인가요? 만들어내기 장인이에요. 그러니까요. 코너킥 공장장이네요. 네. 야 혼전 상황 집중력 준비된 패턴 완전히 살려냈습니다. 네, 이 패스가 절묘했고요. 약간 터치가 길었거든요. 와 야, 정확하게 파 포스트를 봤습니다. 오히려 좋아. 네. 야 그대로 빨려 들어갔어요. 이건 신재민 키퍼도 막을 수가 없죠. 네. 사실 퍼스 터치가 좀 길어서 아 수비한테 걸리겠구나 했는데 워낙 스피드가 좋다 보니까 네. 야 만들어냈습니다. 노래는 유선우. 야 과연 또 오른쪽으로 찰지 그것도 궁금한데요. 아 모르겠습니다. 이번에 들어갑니다. 두 번의 실패는 없다. 유선우의 페널티킥 득점 이제 동점입니다. 야 이번에는 반대로 꼬았네요. 네 자존심을 안 부리고 네, 그렇습니다. 선결을 선택했습니다. 자 그리고 김범수 골키퍼가 이번에도 읽었어요. 방향을 예측을 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이 깔아차게 되면서 네. 맞기 어려웠습니다. 아 깔끔했습니다. 앞선 PK인의 높이가 어떻게 보면 골키퍼 가장 맞기 좋은 다이빙 위치로 갔었거든요. 네. 네,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좀 깔아차다 보니까 아 워낙 강했네요. 대처할 수가 없었어요. 유선우 선수도 정말 강심장이라는 게 느껴집니다. 네. 아, 근데 잘 차네요. 네.